상해 후유장애에 무조건 합산이 된다고 상해 후유장애에 무조건 합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해서 지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다른 상해로 각각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로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릎 관절과 양쪽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장애 지급률 곱하기 15% 15% 합산하면 3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60% 이상이 되면 상품 중에 50% 이상에는 납입 면제되는 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서로 다른 각각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양쪽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각각 30% 30% 지급을 받고요. 합산이 아닌 매회 각각 30%씩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0% 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 면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험 가입이나 혹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불이익 없이 납입 면제 혜택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